시민들이 있는데 가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 성당을 먼저 나왔습니까? 네. 나와서 도청 이 성당 정문을 나오자 말자 이 공중에서 일어나는 이 헬기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 시간이 몇 시경이었나요? 오후 1시에서 1시 반, 2시 이 정도. 5월 지금 21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5월 21일 1시 반, 2시 사이경이었다고 그 생각한다. 예. 그때 정문에서 나서다가 헬기가 어떻게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까? 헬기가 이 도청 쪽에서 광주 사직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직공원 예. 쪽을 향해서 그것은 정인이 볼 때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도청 쪽에서 정인이 볼 때 네. 왼쪽 오른쪽? 오른편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예, 정인이 정문을 나서는데 네. 왼쪽 상공에서 오른쪽으로 비껴가는 방향으로 네. 그것은 곧 광주의 지리에 의하면 도청 쪽에서 공원 쪽으로. 그렇죠. 헬기가 어떻게 하더란 말입니까? 헬기가 거기 불로교쯤의 상공에서 그 아주 그냥 지축으로 울리는 그런 그 기관총 소리가 드드드드드 세 번 울리고 그런 동시에 불이 픽 나갔죠. 그러니까 정인은 바로 그 헬기 소리를 듣고 보자. 예. 소리를 들은 겁니까? 동시에. 소리를 듣고 본 겁니까? 아니죠. 불과 불이 번쩍하면서 바로 뭐 그냥 그 동신 것이죠. 그런 소리 들린 것도 뭐 바로 소리 들리고 500m 거리도 아니니까요. 그 불빛이 나오고 하는 것은 정인이 바로 보는 것은 동시였다. 그렇지죠. 정인 있는 위치에서 그 헬리콥터 위치까지 거리를 추산한다면 어느 정도 됐을까요? 한 500m도 못 됩니다. 500m도 못 되는 고도는 어느 정도요? 고도 뭐 그건 잘 그렇게 대강 예. 대강은 뭐 정확히 뭐 시측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얼만큼 정확성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고도가 몇 피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대강 뭐 한 그 1층 지붕이라든지 예, 그렇게 고공도 아니고 그렇게 저공도 아닙니다. 그러면 지붕 위에서 대강 어느 정도? 지붕 위에서는 한 적어도 한 뭐 500피드 상공 될까요? 한 그럼 500피트 같으면 미터로는 따지면 3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한 50미터 저 170m 정도 상공이 됩니까? 하여튼 지상에서부터 그런 정도는 되겠죠. 그런 정도. 네. 그래서 그 총을 드드득 하고 쏘는 게 몇 번 정도였어요? 세 번이었어요. 세 번 울렸어요. 세 번? 연속적으로. 드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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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맞았어요. 세 번 네. 울리고 네. 그러면 그 총알이 쏘아졌다는 방향 쪽은 어디입니까? 그 땅으로 말하면. 예, 그때 제가 그 바로 그 피탄 지점이 저는 공원 사직 공원을 향해서 발사를 했는지 불로교 그 천변 강을 향해서 발사를 했는지 그건 제가 그때는 정확하게 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죠. 나중에라도 이야기 들은 거는 나중에 있을까요? 이제 듣고서서 그때 불로교의 천변에 군중을 향해서 쏘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로교 천변 양쪽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다고 했습니까? 이쪽에 양쪽에 이 시내 쪽으로 약 200명 가량 있었고 공원 쪽으로 약 150명 가량인가 있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그 총격에 의해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이 있었는가요? 사망한 사람은 제가 그 듣지를 못했는데요. 네, 내중에 그 김주호라는 그 전남 도민이 그때 그 장소에 가 있었어요. 있어서 목격하고 실제 그 피탄 지역이 자기 서 있는 그 도로에 그 강변에 피탄 지역이라는 지역이고 그때 맞아서 이쪽에 강변에 있는 사람도 10명 이상이 쓰러졌고 저쪽 강변에 있는 사람도 적어도 10명 이상이 쓰러졌다. 그렇게 그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주호란 분은 나중에 등장하는 분인데 네. 좀 이따 묻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모양을 보고 정인은 즉시 그 피탄 지점으로 생각되는 지점으로 향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가서 확인하진 않았습니까? 저는 확실히 그 피탄 지점은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또 제가 그 확인할 만한 그런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사직공원이나 혹은 광주천에
비슷한 지점이 있었다 이렇게만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도 놀라서 정인은 그 길로 다시 성당 안으로 들어가셨습니까? 그때 그 드드득 하는 총소리를 들으면서 저를 향해서 쏜 것은 아니지만은 하도 겁이 나고 공포에 질려서 제가 벽에 제 몸을 이렇게 기대고 은신하면서 가까스로 몸을 가누어 가지고 이제 성당 안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예, 그런데 정인이 보신 헬리콥터의 모양은 어떠한 것이었다고 지금 기억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헬리콥터 모형을 그냥 헬리콥터다 이렇게 제가 봤던 것이지 헬리콥터 모형을 뭐 어떻게 크다 적다 뭐 길다 짧다 이런 것을 제가 그 확실히 정확히는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예, 뭐 군사적으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몸통이 작고 꼬리가 긴 그런 헬리콥터였는지 아니면 월남전에서 이 무장한 헬리콥터로서 그 밀림을 상대로 해서 총소는 그런 몸집이 큰 헬리콥터였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습니까? 예, 그 몸집이 큰 것은 아닙니다. 예, 보통 예. 많이 보는 그런 헬리콥터. 예, 보통 보는 예. 볼 수 있는 헬리콥터다. 그렇게 해서 성당 안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 예. 성당에 있던 다른 신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신부님들이 이제 그 유리창이 진동하면서 아주 그냥 굉장히 그런 굉음에 놀라셔가지고 나오셨어요. 아, 총소리에 아, 총소리에 놀라가지고 정인이 들어가기 전에 나왔습니까? 예, 일부는 나왔죠. 예. 나와서 웬일이냐고 그래서 방금 헬리콥터에서 광주 천변 쪽으로 기총소사를 한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들었다고 그러니까 다 본인들도 다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들었다. 예, 우리도 들었다고. 그러니까 다시 성당 안으로 다 같이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제 각자 성당으로 가거나 혹은 금남로 그 시민들이 운집에 있는 곳으로 갔거나 그렇게 각자 헤어졌습니다. 그때 헤어질 때 신부들 간의 이야기는 야 군인들이 헬리콥터를 가지고 기총소사까지 하는구나 이래서 이제 앞으로 평화적인 수습이라는 건 어렵겠다 하는 그런 분노를 느꼈다 하는데 역시 네. 마찬가지입니까? 그때 그래도 일말의 어떤 미련이 있어서요. 우리가 평화적으로 협상을 추진하는데 성직자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어떤 책임감이나 혹은 성직자로서의 어떤 긍지를 가지고 일말의 그 희망이 있었어요. 어떤 여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더라도 우리가 한번 가봤으면 하는 그런 미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헤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헬리콥터에서 쏘는 기총소사 소리를 다 듣고서는 또 제가 목격했다고 그러니까는 더 겁이 가중되어가지고 아이 그럼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돼서 완전히 그냥 포기를 하고 그때 신부님들은 겁이 좀 많았구만. 아 그때 뭐 생명에 대한 애착은 누구나 있겠죠. 그래서 그 많은 선량한 그 양떼 같은 시민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인명경시에 그런 그 모습을 보고서 신부님들이 더욱더 애석하게 여기고요. 그렇게 된 것이죠. 예, 그런데 그 목